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SDI고요. 오늘 주가 1.1%. 뭐 오늘 시장에 나왔던 이슈랑 그다음에 장중에 만들어졌던 어떤 그 공포 분위기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뭐 SDI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운드 피겨 40만 원 의미 있는 가격도 지켜줬고요. 개파락 나오고 뭐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장중에 이제 나오는 바람에 양시장이 마이너스 3%까지 다 밀렸다가 절반 정도 회복해주고 끝났거든요. 저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봐요. 크게 달라진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점을 굳이 지키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음봉으로 끝냈겠죠. 그치만 양시장 모두 저점을 방어를 해줬고요. 결국 지금 전날에 보여줬던 그 양봉, 다 같이 반등턴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던 한달 만에 나온 반등이었단 말이죠. 그 추세를 완전하게 깨버리느냐, 혹은 어느 정도 지켜주느냐, 그게 중요했는데 코스닥은 딱 봐도 어쨌든 아랫골이 길게 만들면서 지켜줬고요. 코스피도 하단으로 이탈하는 듯 했지만 대부분의 그 대장주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이 딱 지지라인 찍자마자 대부분 다 같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저점을 소화해줘야 되는 구간이었고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양시장이 장중에 뭐 중동 악재가 나왔지만 여전히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결국 장 끝나고 그냥 딱 봤을 때, 아, 저점 찍을 가격 찍어주고, 반등 보여주고 끝났구나. 그러니까, 중동발 이슈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그 시장이었고, 결과만 보면은, 물론, 장중에 3%까지 밀리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긴 하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관점 자체, 방향 자체를 우리가 크게 바꾸고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반등 막 나오고, 추세 막 올라가고, 그때, 그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밀려 있는 상황이 지수가 추세상으로는 거의 하단 라인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악재 미리 나올 거 나오고 악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반등 움직임 가져가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전히 있는 구간이고 대부분의 전쟁 이슈가 나올 때 시장이 그 흔들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게 나중에 봤을 때 저점이 됐었고 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갔었고 그거는 늘 똑같이 나오는 패턴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중동 이슈는 대부분 다좀 단기적이었습니다. 이게 원유 같은 에너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그 지역이 중동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개입이 들어와요. 중동 국가들끼리 계속적으로 치고받고 하기에 냅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경제 제재도 들어가고 유가가 너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그러니까 증시는 이런 구간에 흔들림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원래 흐름으로 또잘 돌아갔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SDI는 오늘 굉장히 좀 그냥 정석적인 어제 양봉 나온 거 이후에 고점도 오히려 위쪽으로 시도를 41만 원 시도를 해줬고 그리고 의미 있는 가격을 깨지도 않았고 사실 SDI 차트만 보면은 오늘 장중에 뭐 중동발 이슈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증시가 막 하방 압력을 더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아무래도 지수가 밀릴 때 외국인들 매도, 이거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거 어쩔 수 없고 기관 쪽의 매도가 좀 제한적으로 나왔고 대부분 다 오늘 금투 매도예요. LG엔솔도 똑같아요. 금투 매도 28,000주. 나머지는 포지션 변동 크기 없고. 지금 다른 리포트들이 이미 지난주부터 대부분의 리포트나 그런 이제 증시 전망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기관 쪽은 중동발 이슈를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반응하는 거야. 대부분 이제 지수 밀리고 오르고 할때 본인들 포지션에 맞게 그냥 대량 매도했다가 대량 매수했다가 이런 걸 워낙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 외국인들이 크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기관 쪽은 특히나 연기금, 보험 투신 쪽은 포지션을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바꿨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이런 식의 대응을 잘안 합니다. 얘네들이 진짜 이게 엄청난 악재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매도로 확 바꿔놓고 당분간은 매도세를 이어가거든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SDI가 한 6개, 5개 정도의 캔들만 보면, 일단 기관 쪽은 매수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40만 원 계속적으로 지켜주면서, SDI가 위쪽으로 만 원씩 좀 회복을 해주는 움직임이 다음 주에 좀 무난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동발 이슈, 물론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 변수가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지만, 어차피 두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막 둘이 뭐 핵시설 공격하고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는 한은, 저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 오늘 대부분 다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이야기 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SDI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단기 종목들, 뭐 이런 시장에는 사실 단기 종목들이 매매하기 더 편하니까, 저희 종목들로 한주 매매 같이 하고, 수익 내고, 멘탈 붙잡고, 여전히 지수는 저점에 있다는 그런 메리트를 우리가 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구간에서 겁먹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금리 인하 기대감 안에 들어와 있는 시장입니다. 예, 이미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포지션이 갑자기 바뀌기에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너무 불리합니다. 왜냐면 환율이 저점일 때부터 1200 후반대부터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을 넣었기 때문에 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수익을 내지 못하는 포지션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 환율 차이로 인한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극단적인 경우의 수를 보여줄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